들어가면요. 듣게 하면서 다시 합시다. Lesson 6. Common myths about acne. 네, 오케이. 커먼이 뭐냐면 일반적, 흔한 이런 얘기고요. 믿은 신화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거 없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뜻도 있어. 네, 일단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통념이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원래 통하는 얘기들 얘기하는 거야. 에이크는 뭐라고요? 네? AC 여드름이죠. 여드름에 대한 흔한 잘못된 믿음들에 대한 거죠. 맞지? What are the facts? 사실이 무엇인가? Many people get acne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especially when they are teenagers. 네, 애큰이라고 하면 돼. 네. 많은 사람들이 get acne, 얻게 되는데 뭘 얻게 돼? 뭘 얻게 돼? 여드름 얻게 되죠. 몇몇 포인트, 지점에서. 어디서? 그들의 lives, 그들의 삶에서. Especially가 뭐니? Especially? 단어 보시고요. Especially 뭐라고? 특별이야. 특별히 어디서? 뭐 할 때? 그들이 teenagers. 아, 연예인? Teenagers 뭐지? Teenager, 이게 10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아, 10대. 10대 애들. 이거 10대 애들일 때 특별히 이제 여드름 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치? 10대. 괜찮지? 그럼 우리도 낼 수 있네요. 네, 너희들은 이제 한 2년. 제 친구들 여드름 많이 나요. 네, 이제 봅시다. It gives people stress and sometimes it can be painful. 그것을 주는데 사람들이 뭘 줘? 스트레스를 주죠. 그리고 때때로 sometimes 때때로 그것은 뭐 할 수 있어? Painful. Painful이 뭐죠? 고통스러운. 그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 네, 막 쓰라리고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Because there is no clear reason why it appears, there is no clear treatment. Because 뭐 때문에 there is인데 there's가 뭐였니? 있다죠. 근데 no가 있으니까 뭐야?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없기 때문에? clear? 분명한. 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배우길 텐데 why가 앞에 reason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근데 어떤 이유? 왜 그것이 appear 나타나든지 왜 그것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there is no가 뭐라고요? 없다라고 했지? 없죠. 뭐가 없어? clear, 분명한 treatment 치료죠. 그렇죠? 분명한 치료도 없는 거죠. 이유를 모르니까 확실한 치료제도 없는 거지. 그렇지? Even more, there are many misunderstandings about acne. Even more, 심지어 더 많이, 게다가 대화라는 있다죠? 있는데 뭐가 있어? 많은 misunderstanding. 응? misunderstanding이 뭐지? understanding이 뭐니? 아, 뭔가 알아. 이해. 언더가 아, 있어. 오해. 미스가 잘못된, 진짜 bad란 뜻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니까 오해지.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애크니 여드름에 대한 네 잘못된 오해가 심지어 대만다기다가 더 많은 잘못된 오해 여드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거죠. 그치? Let's clear up some common myths about acne. Let's clear up. 네, 뭐 해보자. Clear up 해보자. Clear가 이때 아까는 clear는 형용사로 쓰였는데 이제 동사로 쓰였거든요. 네, 모를 수 있는. 네, 몇몇 커먼이 아까 뭐라고요? 일반적. 일반적인 흔한 미스 잘못된 믿음 뭐에 대한 애크니 여드름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믿음을 클리어업 해보자. 클리어업이 뭘까? 분명한. 근데 동사로 쓰면 분명하게 해보자는 말은 뭐야? 잘못된 믿음을 클리어업. 단어장 써보시 단어장 보세요. 단어 쳐줬어요. 고쳐보자. 그거 비슷해요. 다시 정확히 뭐라고 나왔어? clear up. up은 위라는 뜻이나 완전히 할 수 있고요. clear up. 뭐지? 줬는데 왜 보고 하는데 글쎄? 확실하다. clear up. 그러니까 원래 하면 정확히 하면 확실하다 없애보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 아직 clear up. 다 없애보자. 그래서 흔한 잘못된 믿음들을 다 없애보자. 이런 얘기죠.
That's it. 네, 이거 들어갑니다. 팩트 사실이다. Myth 1. Acne is caused by poor hygiene. 네, Myth 1. 잘못된 믿음 첫 번째 거. Acne, 여드름이. 아, is caused, 이거 나중에 할 텐데 수동태라고 한다고 했어. 수동태야. 약이 되어지는데, 수동태. 무해에서 약이 되어서 안 좋은 hygiene. Hygiene 뭐라고? 안 좋은? 단어 줬다, 얘들아. 뭐라고? 이쁜데? 안 좋은? 위생이. 위생. 단어 보면서 하세요. 안 좋은 위생에 의해서 약이 된다. 잘못된 믿음이 위생이 안 좋으면 잘 안 씻으면 여드름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알았지? Fact. If you wash your skin hard and frequently, you can actually make your acne worse. 네, 선생님 중요하네. 만약에 네가 wash, 닦는다면, 뭘 닦어? 너의 피부를 하드. 열심히 세게. 세게 닦고 frequently. Frequently? 자주. 자주 닦으면, 세게 닦고 자주 닦으면, 너는 actually, 실제로 만들 수 있죠. 뭘 만들 수 있어? 너의 acne. 여드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Worse. Worse는 이게 bad의 비교급이에요.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더 많이 씻으면, 내 피부가 더 안 좋아져서 여드름이 더 악화될 수 있대. 오, 새로운 사실이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안 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Washing too much can dry out your skin. Washing too much가 주어져? 씻는데 어떻게 씻는 거야? Washing too much. 너무 많이 씻는 것이 can dry out. Dry out. 뭘 dry라는 단어를 외웠던 것 같은데. 이 동사고요. 너의 피부를 dry out 할 수 있대. Dry가 뭐니? Dry.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 맞아. 네, 피부를 많이 씻고 물을 많이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죠. 그치? When skin gets dry, it produces more oil. 네, 뭐 했을 때 피부가 get dry. 영어적으로 알면 좋은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때 dry는 동사고요. 이때 dry는 형용사야. 알지? 네, 영어가 이래서 좀 어려워. 다시 피부가 뭐 했을 뭐 하게 됐을 때 건조해졌을 때 그것은 produce. 만들어내다, 생산하다지.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 더 많은 기름? 기름, 오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안에서 오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네, 과연 관심 많은 분야네. 아! So, wash your face no more than twice a day with a mild soap or cleanser. 네. 아, 이건 그냥 나중에 여기 되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간단히 얘기할게. No more than 이란 말은 뭐냐면요. As little as야. As few as나 좀 어렵지. 이런 게 있어. 뭐만큼 적게라는 얘기야. 뭐만큼 적게.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뭐만큼 적게. 네. 그래서 너의 얼굴을 닦아라. 씻어라. 얼마만큼 적게. Twice 하면 두 번이죠. 하루에 하루마다 두 번 정도 닦아라. 뭘 가지고 닦아라? With a mild. Mild. 부드러운 소위 뭐지? 비누. 비누와 클렌저 뭔지 알지? 엄마 화장품 할 때 클렌저 많이 쓰지? 네. 클렌저 얘기하는 거. 이거 닦는 거. 그런 거 같은 것도 닦아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만 해라. 그지? Cleanser 그거 뭐 그 화장품이야? 화장품이라기보다는 얼굴 세안하는 거 있잖아. 크림 같은 거. 그리고 그 클린 티슈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도 닦잖아요. 물티슈 같은 거. 그것도 일종의 클렌저겠지. Soap or cleanser. Avoid products that contain scrubs or alcohol because they can dry out your skin too. Avoid 뭐라고요? 피하다, 피해라. 근데 뭘 피해? 제품을 피해라. 근데 어떤 제품이냐면 대시 앞에 있는 프로 꾸며주는 거야. 어떤 제품? 컨테인, 담다죠. 담고 있는 제품을 피해라. 스크럽을 담고 있는, 스크럽 찾아볼래? 스크럽? 스크럽? 문질러 씻기. 스크럽을 담, 문질러 씻는 거를 포함하거나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것을 제품을 피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can dry out. 뭐 할 수 있어? 너의 피부를 dry out. 또한 dry out 건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문질러서 해야 되는 제품이나 아니면 알코올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피하라는 얘기죠. 그치? 네, 피부 건조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피부 건조하게 하면 안 좋다는 얘기래요. 위생보다도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게 네, 더 안 좋다.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일단 쭉 갈게. Myth 2. Stress causes acne. 잘못된 믿음 두 번째. 스트레스가 야기하는데 뭘 야기한다? 애크니. 여드름을 야기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여드름 생긴다고 생각하잖아, 보통. 네. 맞아요? Fact. Normally, everyday stress doesn't cause acne. Fact. 사실을 말하자면 사실이죠. Normally 뭐죠? 보통, 정상적으로라는 얘기야.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매일매일의 스트레스는 doesn't cause, 야기하지 않죠. 만들지 않지. 뭘 만들잖아? 여드름 만들지 않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드름 나는 거 아니야, 이거죠. It just indirectly affects acne. 그것은 just 단지 indirectly. Directly는 직접적으로거든요. Indirectly는 뭐야?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뭐에? 여드름에. 영향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죠? 이게 그 간접적으로 옆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갑자기 뜻이 생각나네. 간접적으로란 뜻이? 아니 그 옆에. 어펙트하면 영향을 주다. 아,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영향을 주다. 그치? 어려운 단어야. Just because you're going through an especially stressful period in your life, that doesn't mean you will get more pimples. 아, 단지 뭐 때문에 네가 고스로 하면은 고스로가 이 뭔가 통과하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뭔가 통과를 지나가다, 그래서 경험하다 이런 뜻이야. 경험하다, 겪다. 단지 뭐 때문에 네가 겪고 있기 때문에 뭘 겪고 있기 때문에 especially 특별히 stressful 스트레스 받는 period 기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너의 삶에서 10대 시절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받나? 아무튼 너의 삶에서 10대 시절에 받는 삶에서 스트레스 받는 기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that doesn't mean 그건 의미하진 않죠. mean하면 의미하다. 뭘 의미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얻을 걸 의미하는 거 아니지. 더 많은 핌플을. 핌플은 뭐니? 더 많은 핌플.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자애들 그 화장품 광고에 핌플? 어. 핌플? 아 그거 아 뭐지? 잠깐만 광고에서 많이 들어. 단어 좋습니다. 단어 보세요. 핌플이 뭐니? 핌플. 내 단어를 이제 안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건 너희들이 찾아서 보면서 눈을 익히라는 얘기 보면서 외우는 거야. 핌플? 주변에 없는. 안 나왔니? 네. 이것도 포도락지 여드름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여드름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여드름이에요. 맞죠? 네. 일단 삶에서 힘든 시간 겪는다고 해서 뭐 여드름이 나오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됐어요. 뭐 어른들이 여드름도 많아야지. But stress can make the body produce a type of hormone that might lead to excess oil, which can block your pores. 네. 아, 어렵네 이 문장 자체가. 이렇게. 그러나 스트레스가 can make 만들 수 있지. 뭘 만들 수 있냐면 뭘 만들 수 있냐면 몸에 몸이 뭐하게 만들 수 있어? Produce. Produce 하다 보여. Produce 약간 아닌데? 생산하다죠. 만들다. 다시 스트레스가 만들 수 있어요. 몸이 생산하도록. 뭘 생산하도록? 타입의 어떤 타입의 호르몬을 생산하고 만들 수 있죠. 네, 계속 꾸며주는 거야. 근데 그 호르몬이 뭐냐면 아마도 lead to 야기하다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야기하고 이끌 수 있는데 excess 과도한 기름을 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호르몬이 나와서 그 호르몬이 기름을 안 드러내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오일 막 끈적 얼굴에 막 미끈미끈한 게 나오잖아요, 조금씩. 맞아요. 아, 땀 같은. 땀과는 좀 다르지. 그치? 땀은 막 뛰어서 나온 거고. 기름 많으면은 그 피부가 광나보이고 약간.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뭘 뭐 할 수 있냐면 막을 수 있는데 너의 뭘 막을 수 있어? 폴스 막을 수 있어. 폴스 뭐니? 네, 바로 보세요. 폴스 뭐니? 여기 다 그림으로도 보이긴 할 텐데 한번 보시고요. 폴스 보죠. 어딜 막으려고 기름이 나오니까. 없어요. 아 없을 리가 없는데.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요? 그 부분을 쳐야 하는데. 땀구멍이라고 땀구멍. 그렇죠? 왜 뭔지 알지? 땀구멍 뭔지 알지?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림에 나와서 아마 안 된다 보다.
그렇죠. 그게 아웃도 좀 있다. 네. 그러면 그게 그 몸 그 스트레스가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그 호르몬이 기름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름이 딱골 막는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그래서 노폐물이 쌓이니까 여드름이 나올 수 있겠지. 아세요? 근데 네. 그 여드름이 많이 턱에 많이 나요? 턱 쪽. 아니 이마 쪽에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오빠들이 이마에 탁 때린다고 해요. 근데 그게 여드름은 만지면 만질수록 더 많아져. 그래서 네. 만지면 안 돼. 참아야 돼. 네, 오케이. 거기서 배터리 붙여야겠다. Myth 3. Certain kinds of food cause acne. 특정한 종류의 음식이 야기하는 데 몰려야게. 여드름을 야기한다는 게 있죠. 어떤 음식 먹으면 여드름 많이 나는 얘기 있지? 네. Fact. Some people believe certain foods such as junk food or chocolate cause pimples. 네. 몇몇 사람들은 네. 믿죠. 뭐라고 믿냐면 특정 음식들, 뭐 같은 음식들, 정크푸드, 불량식품이나 초콜릿 같은 음식들이 컬즈, 야기한다고 했죠. 뭘 야기해? 핌플? 핌플이 뭐라고요? 여드름을 야기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초콜릿 많이 먹거나 네, 맥도날드 많이 먹으면 여드름 많이 나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맥도날드요? But no study has found a connection between diet and acne. And there is no evidence for it. 그러나 어떤 연구도 has found, found가 발견하다죠. 발견하지 못했죠. connection, 연관성, 연결을 발견하지 못했지. 근데 모사의 연결이야, between, 모사의 연결이야. 다이어트는 이게 식단 얘기하는 거, 식단. 나왔었어요. 식단과 여드름 사이에서의 연관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치? 그리고 there is no는 아까 뭐라고 해서 없다라고 했지. 없죠. 뭐가 없어? evidence, 증거가 없죠. 근데 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Scientists say if you treat acne properly, there's no need to worry about food. 과학자는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if 만약에 네가 treat한 뭐죠? 치료하다 다루다. 만약에 네가 다룬다 치료한다면 properly 적절하게 알맞게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알맞게 너의 그 여드름을 치료한다면 그렇다면 there is no need 필요가 없죠. 너 어떤 필요가 없어? worry about 걱정하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뭐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치료만 잘하고 다리만 잘하면 대체 음식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 다 뒤집어 버리네. 네. 4. Pop your pimples to help them heal faster. Pop your pimple. 네. 오른쪽 그림 알겠지만 팝이 뭐냐면 이게 튀어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 파파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파파이스 혹시 아니? 네. 김어준의 파파이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파파이스면 그 가게. 그런데 이제 뽀빠이가 여기서 나온 건데 팝이 튀어나오다고 아이는 눈이란지 눈이 튀어나오는 거야. 너무 좋아. 맛있어. 눈이 뚱 튀어나올 것 같아. 띠용용용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힘이 세거나 이제 팝 아이스라는 뜻이야. 팝콘 먹어봐. 팝콘 막 튀기는 거 있지. 아 그건 알아요. 그 영화관 거기 보면은 거기 표지에 팝이라고 돼 있어. 이게 팝이라는 뜻이고 그런 뜻이야. 네, 함께 짜라.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여드름을 팝한다면 터트린 거 얘기하는 거, 자른 거 얘기하는 거지. 여드름을 짜라.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뭐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힐. 치료하다죠? 낫하죠? 치료하는데 어떻게 했죠? faster. 더 빨리죠. 더 빨리 치료하는 걸 돕기 위해서 여드름을 짜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지. Fact. Popping your pimples pushes germs deeper under your skin. 네. Popping your pimple까지가 주어요. Push가 동사고 germs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런 구조지. 짜는데 뭘 짜는 거? 너의 pimple. 너의 뭘 짜는 거? 여드름을 짜는 것은 push, 미는데 jumps가 뭐니? jumps 단어 보세요. 이거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jumps. 뒤에 있을 거 앞에 없으면 jumps가 뭐라고요? jumps가 뭘까요? 다시 볼게. 세균이죠. 이걸 못 찾죠. 너무 글자 작나? 세균을 네 미는 거죠. 더 깊이
어디에 밑으로 너의 피부 밑으로 세균을 미는 거지. 짜다 보면 안으로 세균이 들어왔을 때는 얘기죠. 알지? Therefore, it will only cause you more redness and pain. Therefore, 그래서 그것은 will only 단지 야기하는데 야기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 너에게 뭘 야기해? 더 많은 redness, 빨개짐을 야기하고 그리고 pain, 뭘 야기하는 거야? 고통. 고통을 야기하는 거지.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니까 빨개지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다는 얘기죠. 짜지 말라는 얘기죠. It may even cause infection. Worst of all. 네. 그것은 심지어 콜드 야기할지 모르는데 뭘 야기할지 몰라. Infection. Infection 많이 나왔던데. Infection? 감염? 감염이죠. 감염을 야기할지 모르죠. 감염까지 걸릴 수 있다. Worst of all은 무엇보다도 worst는 이게 worst는 bad의 최상급이거든요. 가장 안 좋은 얘기하는 거야. 무엇보다도 이런 얘기인데. 제일 안 좋을 때 얘기하는 거지. 무엇보다도. 네. 이렇게. It might leave scars, which can last forever. 그것은 아마도 leave 남겨놓을지 모르는데, leave하면 떠나다가 아니라 남겨놓다. 네, 뭘 남겨놓을지 몰라. scar하면 상처야. 상처를 남겨놓을지 모르죠. 근데 그 상처 어떤 거야? can last. 지속하다인데. 지속할 수 있죠. 흉터요? 흉터 얘기하는 거죠. forever. 영원히.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상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마라? 짜지 말아라. 그죠? 이게 터져요? 이거 자르면 터져요. 자르는 게 아니라 자르는 거야. 뭐 잘라 가위로 잔인해. 아니 이렇게 나온 걸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르는 거야.